세면을 이용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디다? 아까 철근 떨어진 자리에 작업을 한 겁니다. 보러 가시죠. 이게 철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 철근이 여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째 이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철근 떨어진 곳에 세면을 이용해서 매끔 작업을 하였습니다. 건조 중입니다. 이쪽 부위에도 세면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릎통 자리에도 세면이 떨어져서 똑같이 매끔 작업을 하였습니다. 벽에 있는 세면을 긁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실부실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했을 겁니다. 이쪽 베란다에도 세면으로 매끈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페인트가 탈락되는 부분들은 게링 작업을 마쳤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미장을 하기 위해 세면을 갠 겁니다. 이제 바닥을 깨끗이 쓸 겁니다. 바닥을 쓰는 도구는 빗자루를 이용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쓸고 난 후에는 바닥 보양을 하고 비닐 보양을 해서 벽면과 유리창, 타일, 페인트 묻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페인트를 묻지 않게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잘 쓸어야 창문을 열었을 때 먼지 등으로 인해서 2차 벽에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깨끗하게 모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